이번 시간에는 기존의 의약품 중에서 항암 효능을 보이는 그런 약품들에 대한 리뷰 논문이 2015년도에 게재된 바가 있거든요. 그 논문들에 대해서 초록 분석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초록에서는 네 가지 부류의 약품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암 꼭 극복할 수 있습니다. 궁금하세요? 그러면 영상을 계속 봐주세요. 이 논문은 랜덤 사이언스 퍼블리셔스에서 발표되었고요. 또한 미국 보건성의 펍메드에도 실려 있습니다. 그리고 리서치 게이트에도 올라와 있거든요. 제목을 한번 보자면요. Potential anti-cancer drugs commonly used for other indications 이렇게 되어 있어서 다른 용도로 흔히 사용된 바 있는 잠재적 항암제 뭐 이런 의미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이 논문이 실린 저널을 보니까 Current Cancer Drug Targets이고 발행 연도는 2015년도입니다. 저자들 정보를 한번 잠깐 봤거든요. 그랬더니 모두 체코 프라하에 있는 찰스 대학교에서 생화학과에 근무하는 그런 체코 학자들입니다. 논문 초록의 서두에서 세포 증식 억제제가 가진 심각한 부작용과 함께 화학요법 치료제에 대한 포유동물의 종양세포의 내성 증가가 문제가 이제 막 대두한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연구가 좀 시급해졌다 그런 얘기죠. 그런 내용을 서두에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항생제 내성 문제 그러면 흔히 내성이라고 하면 항생제 내성 이게 딱 떠오르니까요. 그러면 이제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실 겁니다. 항생제 내성 문제가 심각하다 이런 것을 아마 받아들이는 분들이 많지 않을까 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가뜩이나 문제가 많은 항암제가 암치료에서 내성 문제까지 가지고 있다. 이거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죠. 재창출 항암제는 그래서 더욱 필요합니다. 내성이라고 하는 게 솔직히 약발이 잘 안 된다. 속된 말로 얘기하면 뭐 그런 뜻이잖아요. 그런데 내성 때문에 항암제 약발이 잘 안 된다. 이럴 것 같으면은 이거 더욱 심각한 문제 아니겠습니까? 뭐 다른 방법을 강구해야 할 테니까 말이죠. 원래 암치료가 아닌 다른 목적으로 승인된 몇몇 의약품들이 암세포에 대해서 세포 증식 억제 효과를 가지고 있다면 즉 기존의 의약품 중에서 항암에 대한 암세포에 대한 잠재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 발견되었다면 항암제 재창출의 필요성이 한 가지 더 추가됨을 알 수 있습니다. 내성 문제 때문이라도 항암제 재창출을 해서 뭔가 새로운 그런 항암제를 개발할 필요성이 있지 않겠습니까? 논문에서 사이토스테틱스 이게 등장하죠? 사이토스테틱스 이거는 세포 증식을 억제하는 화학요법제 뭐 이런 것이기 때문에 그냥 항암제 뭐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런 약품들은 항암제로 재창출될 수 있는데 이미 오랜 기간을 걸쳐 그 독성이 검증되었다. 이런 면이 아주 중요한 특성일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독성이 이미 검증되었다는 사실이 항암제로서 재창출될 수 있다는 그런 가능성 뭐 이런 걸 보여준다고 제시가 됩니다. 재창출 항암제의 이 필요성 같은 것은 사실 비용 요 치료에 드는 비용 같은 경제성 뿐만 아니라 독성 혹은 안전성 그리고 내성까지 항암제의 필요성을 제시하는 그런 기준이 될 것 같습니다. 이 리뷰에서 논의된 것으로 잠재적 세포 증식 억제제는 뭐 예를 들어서 벤즈이미다졸이 있겠죠. 벤즈이미다졸계 그러면 여러분들 많이 들어봤을 겁니다. 구충제죠. 알벤다졸, 메벤다졸, 플로벤다졸 뭐 이런 것이 이제 제시되었고요. 자, 그다음에 고혈압 치료제 이렇게 보면은 혈압 강화제로 분류할 수 있을 텐데 이것으로는 프로파놀롤. 자, 그리고 독사조신이 있죠. 향정신약품이다 이렇게 보면은 두 가지가 이제 등장할 텐데요. 클로르프로마진 그리고 클로미프라민 이런 게 있습니다.
자, 당뇨병 치료제도 등장하죠. 네 가지 부류 중에 네 번째입니다. 메트포민이 있고요. 피오글리타존 이런 것들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외에도 항생제 등 많은 약품들이 항암성을 가지고 있다. 뭐 이런 게 이제 드러나고 있지만 여기에서는 이렇게 네 가지 부류만 제시하고 있습니다. 벤즈이미다졸계 구충제는 여러 차례 다루었기 때문에 아마 친숙할 것 같습니다. 알벤다졸, 메벤다졸, 플로벤다졸 이런 경우는 유명하죠. 그 밖에 소개한 약품들 중에 눈에 띄는 게 있네요. 메트포민, 당뇨병 치료제죠. 요것도 많이 들어봐서 좀 눈에 띄는 편입니다. 그런데 위에 열거한 여러 약품들을 단독으로 사용한 것보다는 기존의 그 항암제들 많이 있잖아요. 뭐 이런 것들하고 병용하는 게 훨씬 좋겠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암 치료를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뭔가 병용함으로써 치료율을 높이는 것, 이게 더 중요하지 않을까, 유망한 접근법이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 목표는 보고된 여러 가지 결과들을 수집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가능성을 제시하고 그 제시한 것 수준으로 또 끝나면 안 되겠죠. 그것에서 좀더 깊은 논의가 이루어질 수 있게 그렇게 추진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항암제로 재창출되기 위해서는 많은 관문이 기다리고 있을 겁니다. 사실 독성을 검증하는 임상, 일상 요 수준에서는 지금 재창출될 의약품의 대상이라고 하는 게 오랜 기간에 걸쳐 이미 독성이 상당수 검증되었기 때문에 큰 문제가 되지 않겠다. 뭐 이런 생각도 드네요. 자, 그런데는 문제는 임상 2상과 3상 여기에서는요. 이 약품이 과연 효과 있느냐, 효과성 그런 것하고 부작용 같은 것을 검증하기 때문에, 왜냐하면은 단순하게 예를 들어서 뭐 우리 구충제다 할것 같으면 구충제는 1년에 한번뭐 이렇게 아주 짧게 짧은 기간 먹고 말잖아요. 근데 항암제다 그럼 암을 치료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긴 시간 계속 먹어야 됩니다. 농도도 상당히 높아야 될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문제가 생길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자, 그래서 임상 2상과 3상에서는 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비용을 수반하기 때문에 문제가 될 수도 있겠다, 이런 것이고요. 임상을 완료하려면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이런 면에서도 또 문제가 될수 있겠고, 그리고 많은 의약품 중에 끝까지 임상을 통과하는 의약품은 사실 극소수입니다. 이러한 저간의 예를 생각해서라도 임상을 앞둔 이런 그 재창출 의약품 이런 것의 미래가 그렇게 장밋빛인 것만은 아니다 하는 점입니다. 자, 그런데 단1% 가능성만 있다 하더라도 생명을 위해서 한번 해볼 만한 가치는 있지 않을까요? 그리고 생명을 위해서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다, 이렇게 마음가짐을 갖는 것, 뭐 상당히 중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2015년도에 발표된 리뷰 논문이지만, 저자들이 체코 학자들이라는 면에서 관심을 끌었습니다. 특히 눈길을 끄는 것은, 최근 항암성 때문에 크게 관심을 받은 게 벤즈이미다졸계 구충제죠. 그 중에서도 많은 관심이 있는 것은, 물론, 동물 구충제인 펜벤다졸, 뭐 이것들이 관심을 촉발하게 된 시초이긴 했지만, 그보다는 이제 사람에게 허용된 승인난 그런 펜벤다졸 말고, 사람에게 허용된 것이 알벤다졸, 메벤다졸, 플루벤다졸, 이런 것들이죠. 그 중에서 플루벤다졸 같은 경우에는 체코에서 항암 임상이 시작되었다, 뭐 이런 소식도 들려서 관심을 많이 끌게 된 것이요. 반가운 소식이 계속 들려왔으면 좋겠네요. 사실 기존의 항암제라고 하는 게 이게 비싼 가격하고 그다음에 바람성 때문에 문제가 많죠. 만약에 가격도 경제적이고 안전성도 확보된 그런 항암제가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암 치료하기 위해서 암 환자뿐만 아니라 환자 가족들도 큰 고통을 겪고 있는데요. KNL은 여러분과 여러분 가족의 건강을 위해 노력하는 여러분들을 응원합니다. 앞으로도
건강에 도움이 되는 정보, 그리고 과학적으로 검증된 정보, 이런 것들을 알려드리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 영상이 마음에 드신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는 더욱더 건강하고 행복한 모습으로 만나뵙기를 기대합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